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생날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이 봉독하시면서 아, 오늘 찬양과 말씀 봉독이 무엇을 말씀하겠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 어떤 자가 좋은 병사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냥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니. 병사, 군사, 군인 이렇게 말하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죠.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필히 필요한 것이 병사예요, 군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군사로 불렀다. 이게 감이 와 안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나갈 때 항상 왕이 제일 앞서 나가요. 그리고 20세가 넘은 사람들은 모든 남자가 다 군사예요. 군사 중에는 용맹이 있는 사람들이 더 앞장서고 뒤쓰고 하겠지만 이스라엘에 태어난 남자는 누구든지 20살이 넘으면 군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육으로 보지 마시고 영으로 생각을 하시면 내가 여자다, 남자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거죠. 내가 어린 나이라면, 영적으로 어린 나이라면 아직은 군사가 되지 못하지만 20세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군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군사가 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3살에서 5살이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그냥 내가 뭔가 어른이 된 줄로 알고 자기네들이 뭔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하지만 실제로는 싸움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많은 분들 중에 싸움에 대해서 몰라요. 영적 싸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구별되어진 자예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구별되어졌어요. 구별되어지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것을 다른 말로 오늘날에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이제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러는데 이 말은 곧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머리, 왕이시고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는 이스라엘 나라다. 이 나라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나이가 다 다른 거예요. 영적 나이가.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20세 넘은 주의 군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돼서 맨날 주는 것만 받아먹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깨어지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으로 이 악한 영주를 분별해서 어떤 것들이 지금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기업을 주죠. 땅을 기업으로 논아서 주었어요. 각 지파마다 땅을 주었어요. 여러분의 소유에 주어진 기업이 나 하나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다른 영혼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영혼들이 내 땅인 거고 나는 이 땅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 구약에서 읽으면 에브라임 지파가 공격을 당하면 므낫세 지파가 가서 같이 돕고 뭐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혼자만 나가서 싸울 때도 있지만 도와서 같이 싸울 때도 있고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떤 지파 하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나라에 속한 것이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싸움이 있을 때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어려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옆에 있는 형제 지파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같이 도와서 그를 쓰러지지 않게 세워줘야 되죠. 왜? 같은 몸이니까. 여러분 손가락이 다쳤는데 방심하진 않죠. 싸매고 약 발라주고 이게 낫게 돕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몸이고 내 지체이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한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싸매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군사가 되냐? 아, 스무 살이 되면 군사가 된다 할 때 이 스무 살이 되어지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니까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두가 군사라 그랬는데 주님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사기 7장에 가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만나요. 이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 미디안 군대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는가를 보면 2절에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주님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전쟁을 나갈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사가 많아야 이긴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기드온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하시느냐 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중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말을 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전쟁을 치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군사로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이제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두려움이 있으면 군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움부터 제일 먼저 찾아와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두려움은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영은 반드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다 돌아가라. 이거는 뭐예요? 두려움을 제거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두려움을 여러분 안에서 제거해버리셔야 돼요. 어떤 순간이든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두려움을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제가 겁이 많아서 두려움이 많았어요. 어려서부터. 낮은 자존감을 갖다 보니까 두려움이 패키지로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겁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서 사람 앞에 나가는 거 두려워하고 나에게 일이 맡겨졌을 때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서 두렵고 그 두려움이 지금까지도 따라다녀요. 사역을 하면서 좀 더 큰 사역을 하려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전쟁에 승리할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닐 수도 있겠지.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길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냐면 내가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싸우신다고 생각을 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믿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능히 그걸 하게 하실 거라고 믿으면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근데 내 생각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나 할 수 없는데? 하거든요. 그리고 아, 나 같은 게 뭘? 이런 두려움, 이 두려움은 반드시 제거돼야 돼요. 그래서 두려운 사람들을 다 보내요. 2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아, 그냥 두려운 사람들 가라 그런 거구나.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제거시켜야 할 게 두려움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이의 생각 속에서 내가 뭘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시험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이 내 안에 와서
역사를 하는 걸 주님이 두고 보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 떠내보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담대하게 떠내보낼 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숫자가 많아야 전쟁에 이길 텐데 2만 2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떠나가면 나머지 남은 사람이 만 명이었어요. 그랬을 때 어떨까? 숫자가 줄어들면 전쟁에 점점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죠. 메뚜기처럼 많은 적군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2만 2천 명을 다 가버리고 이제 만 명만 남았어. 아이고 겁난다.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면 만 명으로 분명히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또 추려요. 너 사람들 데리고 물가로 가. 물가에 가서 내가 지시한 사람만 뽑아내.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너희가 숫자가 많으면 스스로 자랑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 내가 두려움을 쫓아내지 않는 건 뭐야? 내 생각 속에서 내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낮은 자존감 있는 사람은 그걸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외모를 치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이쁘게 보이고 싶고 더 잘 보이고 싶어서 치장을 해요. 또 자존심도 강해요. 왜? 다른 사람한테 책 잡히는 거 싫으니까. 나의 안에 있는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 두려운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자존심도 강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완벽주의자가 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행위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교회 신앙생활에 아주 열심을 내는 사람 가서 잘 살펴보면 겁쟁이에요. 두려움이 많아요.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래 네가 해. 그리고 다 양보도 잘하고 권위를 붙잡으려고 안 그러고 탁탁 놔둘 줄 알아요. 목사님 중에 유난히 자기 권위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랫사람들에게 권위를 이양해야 돼요. 그거 쉽지 않아요.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권위를 이양해요. 자신감이 없으면 그 권위 내가 다 쥐고 있으려고 그러죠. 담임 목사가 다 결정해야 되고 절대로 권위를 안 내려주려는 사람 겁쟁인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자랑하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말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겁쟁이들은 가 해서 다 보내버린 거죠. 주님께 맡겨야지만 이런 것들을 다 내보내고 주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주님 그 다음에 뭘 없앨까요? 그랬더니 너 물가로 사람들 데리고 가.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마시라고 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구원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얼만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주장하는가를 믿느냐에 따라서 자신감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어져요. 내가 내 것입니까? 하나님 거죠. 예수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잘 만드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믿는다면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어요. 주님이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주님이 하세요. 그러면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움켜쥐고 내가 하려고 그런 사람은 늘 겁이 나서 못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때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드온의 그 믿음을 보고 그대로 따르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시험에 통과를 하는데 통과하는 걸 보니까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 이제 만 명 남았어. 만 명 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실래나? 그런데 아니, 물레 데려가서 물을 어떻게 먹는지 두 종류로 딱 구분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물가에 내려가서 물 마시기 전에 먼저 말을 하셔요. 물을 개가 핥아먹듯이 핥아먹는 사람, 또 물을 엎드려서 먹는 사람 구분하라. 진짜로 물가에 내려보내니까 주님이 말한 두 종류로 물을 딱 먹더라 이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에 선택한 사람들을 요렇게 물을 먹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잘나다 보니까 이렇게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이끄셔서 이러한 믿음으로 이렇게 가게끔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힘들어도 이것을 내가 가리라고 그렇게 하게끔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300명은 물을 마시되 하나님이 그렇게 먹게끔 300명을 구분을 시킨 거예요. 이 300명은 선택된 사람들인 거예요. 몇 명이었어요? 간 사람 2만 2천, 남은 사람 1만 명이면 3만 2천이에요. 3만 2천 명 중에 300명만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수의 많고 적음이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께 선택된 사람들이 전쟁에 이긴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전쟁에 선택된 자로서 용사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선택된 자,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마셔 라고 하는 식으로 물을 먹는 사람인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참 귀하다 그러고 이렇게 가지고 말씀을 얼마나 맛있게 이렇게 먹어요. 이 개로 핥아먹는 거를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많은 물 얼굴 푹 파먹고 먹는 거냐 아니면 요걸 귀하게 떠서 먹고 있느냐. 말씀 하나하나를 먹을 때 귀하게 먹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이 용사로 뽑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뽑은 사람들은 말씀을 가졌으니 허리에 당연히 칼을 찼죠. 그리고 그들 손에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나팔이고 하나는 항아리예요. 근데 그 안에 횃불이 숨겨져 있는 항아리. 우리는 하나님이 용사를 부르셨을 때 복음의 나팔수로 불려진 자예요. 그리고 육체는 연약한 쥐그릇 같은 항아리일 뿐인 거예요. 쉽게 깨지는 항아리. 하지만 그 안에는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갖고 있어서 그 불이 활활 타도 바깥에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자. 보여지는 건 질그릇만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 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선택된 300명에게는 그것을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300용사가 되기를 원해요. 하우스 오브 지서스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주여 나에게 기도원의 300용사를 주신 것처럼 그런 사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모든 미디안 군대들을 너에게 남아있는 이 300명과 함께 내 손에 붙이고 승리하게끔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죠. 그때 한 말씀이 16절로부터 17절에 각 손에 이제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나아가는데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갖고 있어요. 17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앞서 가진 대장이시죠. 기드온과 같은 대장이세요. 그분이 하신 게 뭔가 보고 그분이 하신 대로 나는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똑같이 그 길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한 이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사람은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대우받고 남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낮은 자리에 앉는 사람,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 안에 불을 가지신 분이죠. 성령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질그릇같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겸손의 모습으로, 온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자기를 내세우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내세우고 내가 남보다 대접받고 있고 남보다 더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앉으면 주님이 높이세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알아주지 않으면
시기 질투 일어나고 분이 올라와요. 근데 아예 내가 낮은 자리로 가버리면 그럴 일이 없죠. 내가 택해서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나를 그 자리는 당신 자리가 아닙니다. 이쪽으로 올라앉으세요 라고 할 만큼 높이십니다. 여러분 주의 군사는 예수님 앞에 절대 겸손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들지 말고 절대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셔야 하고 그렇게 될 때 주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으셔서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기름 부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높여서 높은 자리로 앉히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기를. 전쟁에 이기는 것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셨을 뿐이고 나는 주님을 따라서 나갈 뿐인 거예요. 기드온이 뭐라고 말해요?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때 나팔을 불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나팔을 부르셨죠. 또 열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이 있다고 나팔을 불었어요. 자자 손손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어요. 우리도 이 나팔 똑같이 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와 나에게 속한 자들이 나팔을 불면 너희도 나팔을 불어라. 근데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 두 가지를 외치면서 부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외쳐야 할 나팔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으로 이루어 주신 것은 단 하나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팔을 불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외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원의 300용사는 십자가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300명인데 300이라는 숫자가 알파벳의 신, 신이 300이라는 숫자예요. 그런데 이게 이빨이라 그랬죠. 부시고 불의 의미도 있고 칼의 의미도 있고 말씀의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에 누구에게는 의의 말씀이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공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서 심판을 받을 자에겐 심판을 선포하고 구원을 받을 자에겐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나팔 부는 자인 거예요. 300용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3 곱하기 100이 300이 되어지는 거예요. 3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서 예수님과 같이 100의 의미가 되어지는 커프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말씀을 붙잡고 불의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서 구원과 심판을 이룰 수 있는 자 말씀에 검을 들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주의 말씀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꾸 쌓여야 돼요. 쌓여서 쌓여서 말씀으로 충만해지셔야 해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하고 영이 충만해서 능히 이 모든 전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데 그 검이 십자가 복음뿐이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십자가 복음을 나가는 자들에게 다른 십자가 복음이 아닌 복음이 맞서고 싸우게 되죠. 다른 복음이 십자가 복음을 맞서 싸운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복음뿐이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심령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걸 드러낼 수 있어요. 지금 치유의 역사는 중졸도 일으켜요. 마지막 때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을 택한 자도 미혹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와 같이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이적과 표적 병이 났고 이런 것 같고 아 하나님의 영이 역사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영혼이, 심령이 살아 일어나요. 그 생명을 주는 것은 다른 영들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서 영혼이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주님을 전할 때 생명이 살아 일어나고 영혼이 살아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벌써 내가 가미가 돼서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주 줄줄이 줄줄이 복음인 것 같이 말씀을 착해서 전해도 전혀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걸로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좋은 군병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연합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좋은 군사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느냐.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는 얘기는 어떤 순간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 은혜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신 게 은혜죠. 십자가 은혜를 알으며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평강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자죠. 그러면 강한 자라는 말은 그것을 누리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은혜는 매일매일 누리셔야 돼요. 매일매일 은혜 안에 누리기 때문에 영역 걱정이 없는 평강한 삶을 사시는 분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래서 은혜 안에서 강하라 라는 이 말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믿음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믿음 안에 사니까 은혜 안에 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육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시고 내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내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모든 것들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평강을 잃지 않게 되어져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으면 평강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런데 결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게끔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걸 확인할 수 있죠? 다만 그들에게 고통이 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응답하세요. 부르짖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는데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저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외면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놓기 때문에 죄로 가득하니까 성령님이 아무 일도 못하시는 거지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을 이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하셨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은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믿으시면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고 죽은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아 일으키신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죽을 내 몸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거. 그러니까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군사가 되어지는 거.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뭔가 싸워보려고 뭔가 해보려고 이겨보려고 하는 거를 내려놓으세요. 겸손은 바로 그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 왜 기드온에게 이렇게 군사 많은 거를 다 내보내고 300명만 남겨두게 하셨느냐. 주께서 싸우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주님이 싸우시겠다는 거. 네가 이 300명 때문에 불안하냐? 그러면 부하하고 가봐라. 그래서 가봤더니 미디안 군대 안에서 군인들이 서로 꿈 얘기를 하는 걸
듣습니다. 그 꿈 얘기를 듣고 아 주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구나라는 담담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꿈으로도 꾸게 하시고 환상으로도 보게 하시고 이런 거는 겁쟁이한테 겁내지 말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안 보여줘도 좋은 거예요. 그거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은 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든 주님은 왜 그런 걸 하시냐. 환상을 보여주시든 꿈으로 보여주시든 또는 말씀으로 주시든 다 믿으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내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거라고 그걸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그분을 믿고 맡기는 사람. 나의 능력이 적고 많음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건 아버지의 뜻을 직접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나를 내어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일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 일하세요. 저는 내어놓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세요.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입술도 주장하세요. 다 주님 앞에 그렇게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에게 디모데가 배우고 디모데가 또 충성된 사람에게 그거를 또 가르쳐서 그들에게 그 일을 똑같이 그들도 하게끔 부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뭘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또 가르쳐서 그들도 또 그렇게 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제자를 삼는 제자예요. 제자를 삼는 제자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놓는 사람.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언니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그래?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야 라고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그런가? 해서 따라오면 그 사람이 이제 제자가 되는 거죠.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식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지체가 자라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있는 게 아니라 스무 살이 넘으면 그 다음부터 전쟁을 하면서 더욱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내가 이르러야 하는데 그렇게 충만해지니까 생명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충만해질수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제자를 삼는 자로 만드셔서 내게도 제자가 나오고 또 내 제자가 똑같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게끔 가르치면 이 사람에게서도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만든 제자 매뉴얼 따라서 공부 가르친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자를 삼을 때 도구처럼 쓰임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못하겠으면. 하지만 절대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간증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아서 성령님이 성경을 달고 사모함으로 읽게 만들면서 말씀이 깨달아졌다고. 그런데 1:1 제자 양육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건 쬐끔이고 성령님이 자기 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막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아픈 데를 만져주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경험을 했노라. 1:1 제자 양육이 그 사람을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그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걸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여러분을 내어놓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말씀을 지금 이끌어가시고 푸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 안에 이게 정립이 되어지고 깨달아서 내 거가 되어져야 거기서 하나씩 풀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서 그들도 또 가르치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라. 그럴 때 이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충성됐냐. 이 충성되다는 단어를 피스토스라는 헬라 단어를 썼는데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신실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자는 신실한 자가 충성된 거예요. 믿음이 신실한다는 건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 오직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고린도 전서의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비밀인 걸 깨달아 알아지면 나는 그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비밀을 맡은 자인 거예요. 그 비밀이 얼마나 귀한 것인 걸 알면 소중한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건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요?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전하고 싶죠. 그 사람은 모르고 있어. 나는 알아. 이게 얼마나 비밀이고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좋은 건지 나는 알거든요. 이런 사람이 신실한 자,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충성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어야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십자가 당연히 지고 가죠. 충성된 사람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열심히 나를 죽이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사람 볼 여유가 없어요. 내가 나를 바꾸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된 자, 그 비밀을 맡은 자가 되려니까 그냥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제자가 되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300명 중에 택함을 받은 자네가 드러나는 거지. 야, 기도네 300명사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부럽다. 근데 내가 그 300명이 하나라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노력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그 비밀을 맡은 자, 십자가의 복음에 신실하고 충성되게 가다 보니까 300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져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을 내가 좋은 군사가 되어지면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기도원이 그랬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라고. 그가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300용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300용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사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군사요. 기도원은 그 앞서가는 자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앞서가는 기도원과 같은 자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300용사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대로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았으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인생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나를 날마다 죽이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이게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고난을 받는 것은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이 땅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누가 침을 뱉든 뺨을 때리든 조롱을 하든 억울한 소리를 하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계시록 2장 10절에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고난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그 길에 동참하는 자가 되십시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제자를 삼는 사람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좋은 군사가 되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싸움은 선한 싸움. 악의 싸움이 아닙니다. 육으로 갖고 싸우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생명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에요.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고 싸우는 사람. 예수님이 그래서 이거를 예화를 들어줬어요. 누가복음 14장에 가면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어떠냐? 앉아서 이 망대를 쌓는데 돈이 얼마나 들을까? 이거를 다 계산하지 않겠느냐? 다 계산을 하고 하지 않으면 쌓다가 중도에 중지를 하게 돼서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해주셨겠어요? 내가 영생의 길을 가면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내가 내 힘으로 얼만큼 세울 수 있을까 생각해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끝을 맺을 자신이 있으세요? 내 인생의 내일을 알 수 있겠어요? 아니면 내가 계획을 한다고 그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아름답게 모든 일을 마치고 싶다고 내 뜻대로 아름답게 마치겠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계획은 할 수 있어요. 노력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살이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가 망대를 세우려면 어떻게 이 망대를 쌓아야 될지를 계산을 하고 돈이 충분히 있는가를 볼 거 아니냐. 네 영원한 집을 지으려면 네가 얼마만큼의 심령에 생명이 있는지를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려면 그것이 충분한가 아닌가 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일까?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게 부족한가? 열심히 계산해 보시고 필요한 것은 주님께 구하고 채워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준비를 이 땅에서 쌓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준비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화를 준 게 어떤 임금이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할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헤아리지 않겠느냐.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지 피할 수 있을지 내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점검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못 이기겠으면 이길 수 있도록 찾으라는 거잖아요. 호기 부리지 말고. 호기 부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 패배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서 지겠구나. 그러면 가서 화친이라도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렇다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타협해라 이 말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찾고 부르짖으라는 거죠. 좋은 군사는 주 안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의 날마다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사람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게 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요. 나를 열심히 돌아보아서 셈을 하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병사는 오늘 본문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자기 생활에 얽매임이 없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내 생활이 너무 얽매여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는 일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나는 누구냐 확실하게 질문하시고 아셔야 해요. 나는 누구냐? 이 땅에서 열심히 내 생활을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좋은 군병이냐? 그렇다면 나를 300용사로 모집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면 십자가를 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26절에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또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고. 실제로 미워하라는 얘기는 아닌 건 아시죠? 누구든지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정에 이끌리지 말라는 이 말이에요. 육의 소욕에 이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싸워요. 서로 대적하여서 내가 원하는 성령의 길을 가는 걸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소유를 버리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않은 사람은 좋은 군병이 될 수가 없다. 군인으로 나갈 때 구약에 나와요. 결혼 막한 사람 들여보내라. 그 아내와 달콤을 꿈꾸고 있는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도 안 되고 또 죽어도 안 되니까 두려워하는 자든 아니면 지금 막 결혼한 사람이든 돌봐야 될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은 들여보내라.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300농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따른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병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진무대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한 말씀처럼 군병에서부터 경기하는 사람으로 바꾼 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법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룰이 있죠, 경기마다. 그 룰을 지킬 때 거기서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건지 룰을 어기고 승리해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줄 수 있도록 준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왜 줬을까? 율법을 주신 것을 신명기 3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배울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중요한 키는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땅의 나라로 세웠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자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해라라는 말이죠.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똑같을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온전히 단 하나의 구원의 도라고 알면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더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말씀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리키게끔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율법 앞에 서보니까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와서 십자가만을 귀하게 여기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니 이제는 내가 죄가 없구나.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사는 자가 아니구나.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이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의의 법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사는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인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씨를 뿌리게 되죠.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받게 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여서 그들도 또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게 하도록 충성단자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을 하도록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서 더 뭔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냥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먹게 하시고 말씀을 먼저 주신 것은 농부가 먼저 곡식을 취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취해 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곡식을 먹은 자가 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먹은 자가 되어지고 내가 그 안에서 또 이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어떻게 보면 법을 지키는 경주자예요. 어떻게는 또 곡식을 먼저 받은 농부가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요. 우리는 그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먼저 택함을 받은 것도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서 나라를 왕성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신 길을 본받아 그 뒤를 따라가는 충성된 자가 되어지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함께 기쁨으로 받으니 그 영광을 주님이 주시고 300용사와 같이 뭘 가져요? 나팔을 갖고 횃불을 갖고 겉으로 볼 때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외칠 수 있는 주의 좋은 군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런 좋은 군사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여러분을 셈을 잘 해보세요. 내가 집을 잘 지을 수 있겠는지 전쟁을 잘 할 수 있겠는지 잘 셈을 해서 안 되겠으면 예수님께 열심히 구하고 찾아서 그분으로 채우고 그리고 그분 안에 속해서 그분이 다 이기게 하시고 주님은 절대 지시는 분 아닌 건 아시죠? 패배가 없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믿는 믿음으로 거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받으신 대로 여러분이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 주의 말씀 앞에 충성된 자로서 자기 소유를 다 내려놓고 믿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 기드온이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왔던 것처럼 숫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안에 두려움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없이 오직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담대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좋은 군사로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자가 되어지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러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한 손에는 주의 성령의 불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생명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의 것이 되어질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나의 모든 삶이 되어져서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어지고 또 제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기도하시겠습니다.